이제 궁금한 건 앞으로 방역패스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겠죠.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방역패스 정책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고 대신 예외 대상이 확대되는 쪽으로 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임종윤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지 하루가 지났는데 현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혼란스럽다라는 쪽으로 좀 모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당초 정부는 3월 1일부터 학원을 이용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놨었거든요. 그런데 네. 일단 법원의 이번 판결로 당장은 학원과 독서실 등 이 사교육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불가능해졌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1심, 즉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한시적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학원 업계도 1심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일단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본안 소송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법조계 쪽 얘기를 좀 들어보면 보통은 이 집행정지 같은 결정에서 본안 소송까지 뭐 판결까지 한두 달 정도 걸린다. 물론 뭐 사건에 따라서 일주일 만에 나오는 것도 있고 6개월이 넘게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집행정지 결정하는 재판부와 본안 소송을 하는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원들에 대한 이 방역패스 적용 시기가 원래 3월 1일로 예정돼 있었던 만큼 만약 그 사이에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은 뭐 가장 어떤 이런 혼란을 잠재울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카페나 다른 시설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안 소송 결과로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부분까지 건드느냐 안 건드느냐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번 그 학원에 대한 이 본안 이 집행정지 결과만 놓고만 본다 그러면 전반적인 정부의 방역 대책의 큰 골격이 흔들리거나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지배적입니다. 다만 네. 과거처럼 일률적인 지금까지 지난 2년 동안 정부의 방역 대책이 해왔던 것처럼 일률적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적용보다는 어떻게 보면 각 개인, 뭐 임신부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질환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각 개인의 상황에 따른 어떤 예외가 좀 확대되지 않겠냐 이런 시각들 또 이런 부분들이 본안 소송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합리적인 통제보다는 합리적인 차별을 통해서 나이 든 사람한테 대해서는 강제접종을 시행을 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자유롭게 접종할지 여부를 결정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방안들을 좀 펼쳐질 필요가 있다 이런 해석이 좀 되겠는데 네. 사실은 이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 소원까지 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법조계는 이 방역 정책의 차등화, 앞서 말씀드렸죠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차등화를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가 유지를 위해서 일정 수준에서 지금까지 했던 방법처럼 일률적이건 또는 강제적인 어떤 접종 또는 강제 격리 이런 식의 치료는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에 넘어갔더라도 위헌 판결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대체적으로 좀 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걸 예. 지켜봐야겠죠.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